안녕하세요 여러분, 봉이 셰프 진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이죠 요리 영상이 아닌 좀 특별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짜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네 바로 도마입니다. 네 제가 이때껏 썼던 도마가 저번에 연어를 찍으면서 좀 갔어요. 속히 말한 간 건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쓰던 도마인데요. 도마 여기 보이시나요? 칼집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갈라짐까지. 아, 제가 이 도마를 쓴 지 한 2, 3년 정도 됐는데, 아 도마에 칼집도 많이 있고 제가 도마 관리를 좀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거는 연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제가 이걸 연어를 잡은 지 한 2주 정도 지난 영상인데, 와 이게 연어 냄새가 안 빠지더라고요. 계속 닦고 했는데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이 도마는 고기나 연어처럼 생선을 잡을 때 쓰고, 그리고 야채나 다른 요리를 할 때는 새로운 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도마를 사게 됐습니다. 여러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좀 괜찮은 도마를 파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비싼 돈 아니고 한 적당한 가격을 주고 이렇게 도마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도마 언박싱과 도마 관리하는 방법을 찍어봤습니다. 도마 관리하는 방법과 제가 산 도마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가볼까요? 고! 네 여러분, 도마 언박싱을 일단 해볼게요. 자, 짠. 자, 이렇게 도마를 꺼내보겠습니다. 짠! 일단은 제가 산 도마는 호두나무 도마예요. 호두나무 도마인데 낭구돔베라는 곳에서 샀습니다. 인터넷에 낭구돔베라고 검색을 보시면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두나무 도마를 하나 샀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중요한 제 로고 보이시나요? 여기는 직접 만드는 수제 공방이어서 그런지 제가 로고 디자인을 주면은 직접 도마에 새겨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도마도 마음에 들었고 이 로고를 새겨준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어서 제가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마랑 같이 이렇게 받침대도 살 수 있어요. 제가 좀 착각한 게 받침대를 시키면 두 개 세트가 온 줄 알았는데 하나만 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도마를 살 때 받침대를 같이 주문하지 않으면은 받침대는 따로 주질 않아요. 그래서 꼭 그 점 유의하시고 만약 하신다면은 두 개를 꼭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하나 있는 걸로 살려고요. 뭐 어차피 무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호두나무 도마예요. 지금 일단은 한 번도 사용 안 한 도마라 매끈매끈하고요. 그리고 일단 향이 진짜 좋아요. 뭐랄까 그냥 진짜 공장이랑 뭔가 숯불림에서 나는 향? 그냥 오일 냄새인가? 일단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도 써져 있습니다. 예. 설명서에 보면은 그냥 사용 전에 오일링하는 방법도 써져 있습니다. 진짜 친절하게 써져 있어요. 설명은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오일링을 할 건데요. 오일링은 일단 그냥 도마에 오일을 칠해줌으로써 수명을 좀 더 늘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에는 좀 많은 구멍들이 있는데요. 저희 피부처럼 숨쉬는 구멍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구멍들 사이로 물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게 되면 나무 도마의 수명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일링 하기에 앞서 제가 준비물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천, 그리고 도마형 오일, 그리고 도마형 컨디셔너, 마지막으로 라텍스 장갑까지. 오일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맨손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라텍스 장갑을 껴주시고 하신 게 좋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이 있는데 여기 종이컵입니다. 그냥 바닥에서 하지 마시고 종이컵 위에 올려놓고 하시면 오일을 바르기 더 쉬워요. 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일은 부처블락 오일인데요. 이거는 FDA에서 승인을 받은 오일이에요. 식용으로서도 안전하다고 해서 이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컨디셔너는 오일을 다 바르고 나서 마무리 코팅용으로 사용하려고 샀고요. 컨디셔너는 굳이 없으셔도 돼요. 그리고 천이 있는데 천 하나는 오일을 닦아줄 거고
나머지 하나는 나무에 흡수되지 않는 오일을 닦아줄 때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두 개 있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준비물 설명 이 정도면 됐고 제가 바로 오일을 발라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종이컵을 발라주시고 종이컵에 물 넣으면 오일을 이렇게 뿌려주세요. 뿌린 다음에 나무 결 방향대로 오일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오일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뿌리시지 마시고 일단 조금씩 뿌린 다음에 부족하다 싶으면 더 뿌려주세요. 나무가 오일을 다 흡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겉에 오일이 많이 묻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너무 많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옆면도 다 결 방향대로 다음에 여기 뒤집어서 오일을 한 번 더 뿌려주세요. 천에 오일이 좀 묻어있으니까 이번에 아까보다 조금만 적게 부어주세요. 한 번 더 결 방향대로 이렇게 하고 나서 종이컵을 치워준 다음에 이 상태로 30분 정도 말려줄 겁니다. 네, 30분이 지났는데요. 이제 이렇게 스며들지 못한 오일들이 있어요. 이 오일들이 이렇게 쓰지 않은 천으로 남아있는 오일들을 닦아주셔야 됩니다. 오일들을 닦아줄 때도 이렇게 결방향대로 해주셔야 돼요. 결방향대로 해주셔야 오일이 더 잘 스며들어요. 그리고 뒷면도 이렇게 결방향대로 닦아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상태로 24시간 동안 말려주시면 됩니다. 말리신 다음에는 이제 컨디셔너로 마무리해주시면 되는데 컨디셔너를 바르고 나서 그 흡수되지 않은 오일을 또 닦고 그 다음에 또 말리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이 도마를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을 더 찍을 건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 도마에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